다음날 저녁, 덱스터는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앞서 주디 존스를 사랑했던 남자들을 상상해보니 깊고 부드러운 여름 객실과 그 방과 연결된 베란다를 가득 채울 지경이었다. 덱스터는 이런 종류의 남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보았던 유명 사립학교 출신의 우아한 패션을 갖춰 입고 다니며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어서 볕에 잘 그을린 피부를 한 남자들이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들보다 낫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더 참신했고 더 강했다. 하지만 장차 자신의 자녀들은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그런 남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칠고 강력한 원천 같은 존재라는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좋은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왔을 때 덱스터는 미국 최고의 재단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이날 밤에 입은 양복은 그 재단사에게 맞춘 옷이었다. 다른 대학 출신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모교 출신들만의 독특한 취향도 익혔다. 그러한 매너가 자신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인지하고 채택했던 것이다. 복장과 매너를 초월하여 무심하게 굴 수 있으려면 단순히 조심하는 것 이상의 단단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무심함은 자신의 자식대에서나 가능했다. 덱스터 어머니의 원래 성은 크림 슬리치였다. 보헤미아 농부 계급 출신이었고 죽는 날까지 모국어 억양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 사교계에 입성하려면 정해진 패턴대로 행동해야 했다. 7시가 조금 지나 주디 존스가 계단을 내려왔다. 푸른 실크로 된 애프터눈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덱스터는 더 우아한 옷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처음에는 적잖이 실망을 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주디가 식기실로 가서 문을 열고는 마사, 이제 저녁을 서빙해야 돼요 라고 외쳤을 때 이러한 감정은 더욱 굳어졌다. 집사가 칵테일로 시작을 하겠다며 저녁을 알리기를 내심 기대하던 차였다. 하지만 라운지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마주보자 그런 생각은 저만큼 달아나버렸다. 엄마 아빠는 여기 안 오실 거예요. 주디가 조심스레 말했다. 덱스터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봤던 때를 기억했다. 주디의 부모님이 오늘 밤 여기 없어서 기뻤다. 부모님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수 있었다. 덱스터는 50마일 더 위쪽에 자리한 미네소타주의 한 마을인 키블에서 태어났다며 블랙베어 대신 키블이 자기 고향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공교롭게도 지척에 있지 않고 인기 있는 유명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 발을 많이 타는 곳이 아니라면 출신지로 둘러대기에는 읍단이 마을이 안성맞춤이었다. 둘은 덱스터의 대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 주디는 지난 2년 동안 그곳을 자주 방문했다고 했다.
쉐리 아일랜드에 단골로 드나드는 고객들이 사는 근방 도시 얘기도 했고 다음 날 덱스터가 번창일로의 세탁 사업점 일을 하러 돌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저녁 식사 동안 주디의 감정은 다소 우울하게 돌변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덱스터는 불안했다. 쉰 목소리로 어떤 불평을 해도 걱정이 되었다. 무엇을 보고 미소를 짓건 설사 닭의 간같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 미소를 지어도 덱스터의 마음은 산란했다. 주디의 미소는 기쁘거나 즐거워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아니라서 더욱 그러했다. 주디의 선홍빛 입술꼬리가 살짝 처지며 내려가면 그건 미소라기보다는 키스를 해달라는 초대 같았다. 저녁이 끝난 후 주디는 덱스터를 끌고 어두운 베란다로 나와 짐집 분위기를 바꾸었다. 저 조금 울어도 돼요? 저 때문에 지루한가 봅니다. 덱스터가 냉큼 답했다. 아니에요.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마음을 쓰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오늘 난데없이 자기가 무일푼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에는 그런 기색도 비친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 세속적인가요? 당신한테 말하기 두려웠나 봅니다. 그랬나 봐요. 주디가 답했다. 그는 시작을 잘못했어요. 있잖아요. 그가 가난뱅이라고 생각했다면 아, 그러니까 전 가난한 남자들을 꽤 많이 좋아해 본 적 있고 그들하고 결혼할 의향은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를 그렇게 본 적이 없고 그에 대한 내 관심은 이 충격을 극복할 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약혼할 사람에게 침착하게 난 사실 과부예요 라고 알린 것과 같은 일이라서요. 과부를 꼭 남자가 사랑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린 제대로 시작하자고요. 주디는 자신이 하던 말을 자신이 끊고는 벼랑간 말했다. 어쨌든 당신은 누구죠? 덱스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말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당당히 말해버렸다. 제 경력이라는 것도 주로 미래가 입증할 일이고요. 가난한가요? 아니요. 그가 솔직히 답했다. 아마 저는 미 북동부 지역에서 제 또래 남자 그 누구보다도 돈을 잘 벌죠. 노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시작하자고 하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러더니 주디는 미소를 지었고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가만히 그의 눈을 올려다보며 알듯 모를 듯 은근히 그에게 몸을 기울여왔다. 덱스터는 목에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숨을 참으며 다음 실험을 기다렸다. 둘의 입술을 이루는 원소들이 신비롭게 어우러져 알 수 없는 복합 물질을 생성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알았다. 주디의 키스는 약속하는 키스가 아니라 충족되기를 갈구하는 키스이고 이 키스로 그녀는 들뜬 흥분을 자신에게 거침없이
깊숙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키스는 되풀이를 원하는 허기를 불러일으키는 대신 더욱 탐하게 만드는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자선을 베풀듯 주어지는 이 키스들은 그 어떤 것도 감추고 내놓지 않는 일이 없이 퍼부어지며 더 깊은 갈망을 만들어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덱스터는 자존심 강하고 꿈이 많았던 어린 소년 시절부터 쭉 주디 존스를 원했노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강렬함은 더해졌다 덜해졌다를 반복하며 대단원의 음표를 찍기까지 계속되었다. 덱스터는 살아생전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제멋대로인 성격의 소유자에게 그만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고 말았다. 무엇을 원하든 주디는 자신의 매력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해댔다. 다채로운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위치를 점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어날 일의 영향을 미리 가늠해 보는 일도 없었다. 어떤 일을 벌이든 주디가 벌이는 일에는 정신적인 면은 별로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육체적인 매력을 남자들이 최대치로 의식하게 만들 뿐이었다. 덱스터는 주디를 대놓고 바꾸겠다는 욕망은 없었다. 주디의 결핍은 그 결핍을 초월해 정당화하는 격정적인 에너지로 직조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첫 데이트를 하던 밤에 그랬던 것처럼 주디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속삭이면 그에게 그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들렸다. 이는 그가 잠시 장악하고 소유하는 들뜨고 열광적인 설렘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이 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디는 그를 자신의 로드스터에 태우고 저녁 소풍을 갔다. 그러더니 저녁 식사 후에는 다른 남자를 그 로드스터에 태우고 사라져버렸다. 덱스터는 어찌나 화가 나던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게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남자와 키스하지 않았다고 주디가 맹세를 했을 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애써 거짓말을 해서 내심 기뻤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알게 되었지만 덱스터는 주디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남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들 각각은 한 번씩은 누구보다 주디의 총애를 받았고 그중 절반은 어쩌다 한 번씩 그 총애가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오는 데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오랫동안 소홀히 해서 누군가 떨어져 나가려는 기미가 보이면 주디는 그 남자에게 꿀 같은 시간을 짧게 하사해 주었다. 그러면 남자는 1년 혹은 그 이상을 더 맴돌았다. 주디는 무력한 패잔병들에게 이런 몹쓸 짓을 악의 하나 없이 행했고 실제로도 자신이 하는 짓이 나쁜 일이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다.
새로운 남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모두가 버림을 받았고 데이트는 죄다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 이 상황을 어찌해 보려고 해도 주디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주디는 운동 법칙처럼 이겨서 쟁취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주디에게는 똑똑함도 먹히지 않았고 매력도 먹히지 않았다. 이 중 어떤 쪽이라도 강력하게 주디에게 들이대면 주디는 즉시 이 문제를 육체적인 매력으로 해결해버렸다. 그녀의 육체적인 황홀함이라는 마법 아래에서 강한 남자든 명석한 자든 모든 이가 자신의 게임이 아니라 주디의 게임을 해야 했다. 주디는 자신의 욕구가 기쁨을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매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때에만 즐거워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젊은 사랑과 너무 많은 젊은 연인들을 거치면서 자신을 지키다 보니 내면에서부터 전적으로 자신만 키우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최초의 희열이 지나가고 불안함과 불만족이 덱스터를 잠식해왔다. 주디에게 빠져 자신을 잃는 무기력한 극치감은 강장제라기보다는 마약과 같았다. 이러한 희열의 순간이 겨울 동안 그리 자주 오지 않아서 사업에는 다행한 일이었다. 관계 초기에는 마음을 다해 그와 그녀 둘 다 서로에게 한동안 끌렸던 듯했다. 어둠이 사위는 그녀의 집 베란다에서 보낸 긴 저녁. 늦은 오후 그림자진 벽감이나 정원 정자의 넝쿨 받침대 뒤에서 나눈 야릇하고 노곤한 키스. 새로 시작되는 날처럼 맑게 수줍어하듯 그를 맞이하는 꿈처럼 신선한 아침. 그런 시간들은 첫 8월에 사흘 정도였다. 약혼을 기대하며 정점에 달하는 희열은 약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강렬해졌다. 이 사흘 중 어느 하루엔가 그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청혼했다. 여자는 대답했다. 언제고 해요. 그리고는 키스해줘요 라고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도 했다. 정작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셈이었다. 사흘 후 한 뉴욕 남자가 주디의 집을 방문해 9월의 절반을 머물게 되면서 이 시간도 끝났다. 둘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덱스터는 괴로웠다. 남자는 유명한 신탁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끝날 즈음 주디가 하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한 무도회장에서 주디가 잘생긴 동네 청년과 밤새 모터보트를 타는 동안 그 뉴욕 남자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클럽을 뒤졌다. 동네 청년에게 주디는 방문객이 지루하다고 말했고 이틀 뒤 그는 떠났다. 주디가 남자와 정거장에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남자는 너무도 상심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이쯤에서 그 여름이 끝났다. 덱스터는 24살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도시에 두 개 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 중 하나에서 살았다. 이 클럽들에서 그는 여성 동행이 없는 청년들 축에는 절대 끼지 않았지만 주디가 나타날 것 같은 무도회에서는 손 뻗으면 춤출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사교 생활이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능력 있는 젊은이에다 부유층 아버지들에게 인기도 좋았다. 주디 존스에 대한 그의 공공연한 헌신은 도리어 그의 입지를 다져주었다. 하지만 그는 사교계에 욕심도 없었고 목요일이나 토요일 파티에 가지 못해 안달하거나 어린 부부들이 줄을 이루는 만찬 자리에서 빈 자리를 채우며 춤추는 남자들을 경멸했다. 이미 그는 동부, 그러니까 뉴욕으로 진출하려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주디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녀가 자라난 세계에 대한 어떤 환멸도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그의 환상을 치유할 순 없었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로지 이런 관점에서만 그가 주디를 위해 한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디 존스를 만나고 18개월 후 덱스터는 다른 여성과 약혼을 했다. 아이린 스키러라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덱스터를 신뢰하는 남자들 중 한 명이었다. 아이린은 금발에 상냥하고 조신한 아가씨로 약간 통통했고 두 명의 구원자가 있었으나 덱스터가 정식으로 결혼을 청하자 기꺼이 그들을 거절해버렸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가고 또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갔다. 구제불능인 주디 존스의 입술에 엄청난 열정을 가져다 바친 시간이었다. 주디는 흥미를 보이거나 부추기거나 악의를 보이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경멸조로 그를 대했다. 마치 그를 한 번이라도 좋아했던 것에 복수라도 하듯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잘한 멸시와 치욕을 그에게 가했다. 살랑살랑 오라고 꼬드기고는 하품을 해댔고 다시 살랑거렸다. 그는 씁쓸하게 실눈을 뜨고 이에 응해야 했다. 그녀는 황홀한 행복감과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선사했다.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결코 사소하다 할 수 없는 말썽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순전히 재미로 그를 모욕했고 짓밟았으며 그가 일에 관심을 쏟지 못하게 자신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가지고 놀았다. 그를 비난하는 것 외에는 그녀는 모든 짓을 했다. 비난만은 하지 않았는데 그건 그녀가 진심에서 우러나 공공연히 드러내는 무관심을 훼손할지도 몰라서 그런 듯 했다. 가을이 오고 또 지나가자 이제 주디 존스를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머리에 주입해야만 했고 마침내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었다. 한동안 밤에 눈을 뜨고 누워 그 생각을 혼자 곱씹고 또 곱씹었다. 주디가 일으킨 문제와 고통을 스스로에게 말했고 아내가 되기에 뻔히 부족한 자질들을 열거했다. 그러다가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혼잣말을 하다
한참이 지나 잠이 들었다. 일주일 동안 전화에서 주디의 쉰 목소리가 들려온다 상상하지 않고 점심자리 맞은편에서 그녀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다 상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늦게까지 일했다. 그리고 밤에는 사무실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했다. 일주일이 다 끝나갈 때 그는 춤을 추러 갔고 한번 그녀와 얽혔다. 만난 후 거의 처음으로 덱스터는 그녀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청하지도 않았고 그녀가 사랑스럽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주디가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못내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그날 밤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걸 보고도 질투심도 들지 않았다. 이미 질투를 하기에는 마음이 굳어 있었다. 그 클럽에 늦게까지 머물렀다. 아이린 스키러와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책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책이든 음악이든 아는 게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시간의 달인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고 자신, 그러니까 젊고 이미 너무도 성공한 덱스터 그린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도 좀 있었다. 25이 되었고 10월에 접어들었다. 1월에 덱스터와 아이린은 약혼을 했다. 6월에 발표될 예정이었고 이후 3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네소타의 겨울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고 5월이 되어서야 바람이 순해지고 마침내 눈이 블랙베어 호수로 녹아내렸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덱스터는 정신의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주디 존슨은 플로리다로 갔고 핫스프링스에 들렀다고 했다. 어디에선가 약혼을 했다가 어디에선가 파혼을 했다. 처음에 덱스터가 그녀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과 그녀를 여전히 연관시켜 그녀의 안부를 묻는 일이 슬펐다. 하지만 만찬 자리에서 아이린 스키러 옆에 앉기 시작하자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주디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주디에 대한 관심을 껐다. 마침내 5월이 왔다. 덱스터는 어둠이 비처럼 질척이는 밤에 거리를 걷고 있었다. 어떻게 희열은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해본 것도 없이 그렇게나 많이 사라져버렸는지 의아했다. 1년 전 5월은 주디가 일으킨 쓰라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나 결국 용서해버린 혼돈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때는 그녀가 점차 자신에게 마음을 주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보기 드문 시절이기도 했다. 서프너치 행복에 빠져 충만한 만족감을 저버린 셈이었다. 아이린은 자신 뒤에 드리워진 커튼, 빛나는 찻잔을 젓는 손, 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불꽃과 사랑스러움은 가버렸고 밤의 마법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시간과
계절에 대한 경이감, 가냘픈 입술이 아래로 드리워지며 그의 입술에게 다가와 그를 눈동자의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일, 그런 것들은 마음속 깊이 묻혀버렸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가벼이 소멸되기에는 그는 너무도 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5월 중순에 접어든 날씨는 여름이 깊어지기 전 딱 좋은 며칠이 되었다. 아이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참이었다. 이제 약혼 발표는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었고 발표에도 놀랄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들은 유니버시티 클럽에 나란히 앉아 춤추는 이들을 한 시간 정도 지켜볼 터였다. 그녀와 함께하면 그는 유대감을 느꼈다. 아이린은 꾸준히 인기가 있었고 몹시 멋졌다. 덱스터는 그 갈색 석조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린! 그가 불렀다. 스키로 부인이 그를 맞으러 거실에서 나왔다. 덱스터, 아이린은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다며 위층으로 올라갔네. 자네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내가 잠자리에 들라고 했어. 중요한 일이 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부인의 미소는 친절했다. 덱스터와 스키로 부인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다. 거실에서 그는 한동안 담소를 나누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머물고 있던 유니버시티 클럽으로 돌아와 그는 한동안 문간에 서서 춤추는 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설주에 기대어 서서 한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는 하품을 하고 있었다. 안녕, 자기! 발꿈치께에서 들리는 친숙한 목소리에 덱스터는 놀랐다. 주디 존슨은 같이 있던 남자 곁을 떠나 방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황금 옷을 입은 날씬하고 빛나는 인형 같았다. 머리에는 황금빛 헤어밴드를 하고 뾰족한 황금빛 구두가 드레스단 아래로 코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가 미소 짓자 황금빛 광채로 그 얼굴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따뜻한 미풍이 불고 빛이 방 안을 스쳐갔다. 디너 재킷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들이 벼랑간 단단해졌다. 덱스터는 갑작스레 흥분에 휩싸였다. 언제 돌아왔어? 그가 태연하게 물었다. 이리로 와봐. 그럼 얘기해 줄게. 주디는 돌아섰고 덱스터는 그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한동안 떠난 사람이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경위에 그는 울 것만 같았다. 도발적인 음악처럼 그녀는 마법에 걸린 거리를 지나쳐 가버렸었다. 모든 신비스러운 일들과 모든 신선하고 설익은 희망들이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가 이제 그녀와 함께 돌아왔다. 문간에서 주디는 돌아섰다. 차 가져왔어? 당신 차가 없으면 내게 차가 있어. 쿠페가 있어.
그녀가 황금 옷자락을 사락거리며 차에 탔다. 그는 차 문을 탕 닫았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그녀는 수많은 차에 올라타서는 가죽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차의 팔꿈치를 괸 채 기다렸을 것이다. 그녀를 오염시킬 것이 존재했다면 자신만 빼고는 이미 오래전에 오염되었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스스로 감정을 발산하고 있었다. 덱스터는 애써 차에 시동을 걸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명심해야 했다. 그녀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 회계 장부에서 틀린 계산을 지워버리듯 그녀를 잊지 않았었던가. 그는 정신이 딴 데 팔린 상태로 천천히 시내로 차를 몰았고 비즈니스가에 버려진 거리들을 가로질렀다. 영화가 끝나고 몰려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성였고 젊음을 불사르고 싶거나 때려 부수고 싶은 젊은이들이 당구장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유약을 바른 유리창 너머 뿌옇고 노란 불빛이 비치는 회랑 같은 술집에서 술잔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와 바에 앉아 손으로 철썩 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주디가 그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침묵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중에 그는 이 시간을 불경하게 만드는 어떤 태연한 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편한 곳에서 차를 돌린 후 그는 다시 유니버시티 클럽까지 지그재그 운전해 가기 시작했다. 나 보고 싶었어? 주디가 불쑥 물었다. 모두가 당신을 보고 싶어 했지. 주디가 아이린 스키리어에 대해 아는지 궁금했다. 돌아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그녀가 자리를 비운 기간은 그의 약혼 기간과 거의 맞아떨어졌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해? 주디가 구슬프게 그러나 슬픔은 없이 웃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동차 계기판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전보다 더 핸섬해졌네. 생각에 잠긴 듯 주디가 말했다. 덱스터, 당신 눈이야말로 가장 잊을 수 없는 눈이지. 이 말에 웃을 뻔했지만 그는 웃지는 않았다. 대학교 2학년짜리한테나 할 법한 말이 아니던가. 하지만 이 말은 그를 찔렀다. 난 모든 일이 다 진절머리가 나, 자기. 주디는 모두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그 다정한 표현에 무심하고 개인적인 동지애를 부여했다. 당신이 나와 결혼했으면 좋겠어. 대놓고 이런 말을 하면 혼란스러웠다.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라는 말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쉬웠으면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맹세도 쉬웠으리라. 우리는 잘 지낼 것 같아. 주디가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만 아니라면. 주디의 자신감은 뻔뻔하게도 엄청났다. 사실 그녀는 다른 여자와의 사랑 따위는 믿을 수 없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가 단지 어린아이같이 철부지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것도 뽐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었던가. 그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털어버릴 일이라서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물론 나 말고 다른 일을 사랑할 순 없었을 거야. 주디가 계속 말을 했다.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좋아. 아, 덱스터, 작년을 잊었어? 아니, 안 잊었어. 나도 잊은 적 없어. 주디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은 걸까? 아니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여파에 휩쓸린 걸까? 다시 그때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덱스터는 힘들게 대답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안 되겠지. 당신이 아이린 스키러와 급하게 사귀었다고 들었어. 주디가 딱히 아이린의 이름을 강조해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덱스터는 문득 부끄러워졌다. 날 집에 데려다줘. 주디가 갑자기 외쳤다. 저 멍청한 댄스장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온통 애들 뿐이잖아. 그리고 그가 주택가로 이어지는 거리로 접어들자 주디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덱스터는 주디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두운 거리에 불이 밝혀져 있었고 부자들이 사는 집들이 주변에서 뿌옇게 이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모티머 존스의 거대한 화이트 저택 앞에 쿠페를 세웠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택은 축축한 달빛의 화려함에 젖어 잠들어 있었다. 그 견고함에 덱스터는 놀랐다. 튼튼한 벽, 강철 대들보, 그 저택의 넓이와 광채와 장관이 덱스터 옆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나비의 날개가 바람을 자아내는 것처럼 그녀의 연약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웅장함이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내면은 거칠게 혼돈 속을 질주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녀를 어쩔 수 없이 품에 안아버릴까 봐 두려웠다. 두 줄기 눈물이 주디의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 윗입술에 맺혀 떨렸다. 난 그 누구보다도 예뻐. 주디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할 수 없지? 그녀의 눈물 젖은 눈에 그는 더 이상 평정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입이 미묘한 슬픔을 머금고 천천히 아래로 드리워졌다. 당신이 나를 갖겠다면 난 당신과 결혼할게, 덱스터. 날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난 당신을 위해 아름다울게, 덱스터. 분노와 자존심과 열정과 증오와 다정함이 뒤섞인 수백만 마디의 말이 그의 입술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완벽한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치며 지혜와 관습과 의심과 명예의 침전물 따위를 죄다 쓸어가 버렸다. 여기 그의 여자가, 그만의 여자가, 그의 아름다운 여자가, 그의 자부심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들어오지 않을래? 그녀가 숨을 급히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기다렸다. 좋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